죄송합니다. 오늘은 외장 하드인 SSD 외장 하드에다가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맥북 프로로 구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맥북 프로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뭐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요.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맥에서 구동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할때 윈도우 버전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윈도우 노트북하고 맥북 프로를 같이 갖고 다니기에는 뭐해서 인터넷을 뭐 뒤지다 보니까 이런 SSD 외장 하드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서 맥북 프로로 구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포터블 SSD T5라 5 500기가짜리를 제가 최근에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윈도우 10을 여기다 깔아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맥북 프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윈도우 10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얘는 크기도 상당히 작아요. 실제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윈도우 10을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맥북 프로에다가 이 맥북 프로의 USB 단자 C타입이죠. 거기다가 요걸 꽂아서 지금 윈도우 10으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구동을 해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하는데 그 맥북 프로나 열어보는 거라 그렇게 그 느리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뭐 체감상 좀 느리다 뭐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SSD 카드에서 구동되고 있지만 맥북 프로에서 보는 거하고 거의 뭐 속도는 인터넷 속도는 뭐 브라우저 속도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그래서 인터넷은 전혀 무리 없이 구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보시면 윈도우 화면입니다. 윈도우 10이죠. 이걸 보시면 지금 맥북 프로인데 실제로 그 아까 보여드린 외장 하드에서 구동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윈도우 10이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윈도우 그10 프로 라이센스 키를 이베이에서 만 원대 정도면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베이에서 윈도우 10 라이센스 키를 한만 원인가 주고 사서 정품 인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뭐 불법으로 유통되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거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사용을 구입을 해서 정품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이 맥북 프로에서 구동되고 있는 윈도우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체감상 속도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제가 그 PTGI 갖고 파노라마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것은 브라켓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PTGI로 불러와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불러왔고요. 브라켓 이미지니까 얘를 브라켓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근데 바닥까지 얘는 촬영을 한 거고요. 얘는 니콘 D3 갖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D3에 16mm 렌즈를 꽂아서 촬영을 한 거고 그때 이제 이게 2007년도 8년 아 2007년도가 아니구나. 2008년도 그 정도 아마 그때 촬영을 했었을 거예요. 컴퓨터로 뒤져 보니까 소스가 남아 있어 갖고 일단 얘를 이미지 최적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로 가서 지금 전혀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외장하드 갖고 윈도우 10으로 구동하고 있는데 제가 뭐 체감상 전혀 뭐
맥킨토시의 맥 OS에서 쓰는 거나 지금 윈도우 10에서 사용하는 거나 체감상 속도 면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느리다는 체감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발열이나 그런 문제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발열의식이 그 캡처원을 쓸 때는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처원은 이런 식으로 SSD 그 외장 하드로 윈도우를 구동해서 쓰기에는 좀 추천하기가 좀 그렇고요. 나머지 뭐 포토샵이나 픽스지아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느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이게 실제로 그 저기 맥킨토시에 달려있는 하드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외장 하드로 외장 하드에 있는 윈도우 10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파노라마 작업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느려진다든지 뭐 느리다든지 뭐 약간 딜레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까지 한 번에 스티칭하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는 입체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마스크를 채워서. 자,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프로젝트 도우미로 와서 이미지 전열을 해볼게요. 속도 보십시오. 전혀 느리다는 느낌이 안 나요. 안 나요? 뭐 맥에서도 지금 이 정도 속도는 납니다. 자, 이제 미리 이미지가 이제 올라오겠죠. 자, 바닥까지 완벽하게 뭐 붙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스핑을 볼까요? 스핑도 뭐 전혀 뭐 그래도 약간 스핑이 틀어지긴 했네요. 그래서 얘를 약간 스핑을 교정하는 작업을 할게요. 자, 컨트롤 포인트 탭에 가갖고 지금 약간 그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팬이 지금 팬이 약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버전은 지금 처음 쓰는 거, SSD로 윈도우를 구동해서 쓰는 거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하는 거라. 어쨌든 지금 팬이 약간 돌기는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5 확인. 이제 수평이 좀 맞아졌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이제 해볼게요. 100%로 했을 때, 이게 저기 그 니콘 D3에 16mm를 찍으면 D3가 해상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데 12000으로 할게요. 그리고 TIF로 해서 파노라마 만들기 위해서. 자, 렌더링 속도를 보세요. 이 속도가 그 맥에서 구동하는 거랑 뭐 지금 HDR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뭐 느리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있습니다. 약간 뭐 딜레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외장 하드에도 지금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아주 깔끔하게 바닥까지 한 번에 그냥 스티칭이 딱 됐죠. 기가 막히죠. 자, 얘를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그 이미적으로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지금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에러가 난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피투자의 바닥까지 한 번에 붙이는 거는 뭐이 정도면 회피하죠. 자, 여기 뭐그 일단 어쨌든 이렇게 보여져 있는 요거를 우린 지금 외장 하드에서 윈도우가 구동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속도가 나느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저장을 할까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닫고, 그쵸? 내가 만들어진 요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어볼게요. 네, 포토샵으로. 자, 포토샵에서는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은 파노라마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예, 시리즈의 요 시피어리크 파노라마 요 뷰어를 갖고, 예, 그래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제 포토샵에서 파노라마 뷰어로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그쵸. 예, 예, 전혀 뭐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예, 뭐 복겁이나 뭐 그런 느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번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J 해서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똑같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텍스트 편집기 그 갖고 텍스트를 하나 흰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흰색으로. 오, 글씨가 너무 작네요. 72. 여기다가 분리면이나 폰트를 나눔 거두기 어딨지? 어, 폰트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많이 안 깔았는데. 예, 이제 펜이 돌기 시작하네요. 이 폰트를 갖고 오려고 하니까. 나눔 고딕, 예, 나눔 고딕으로 해서 최고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SSD 외장 하드 퍼포먼스. 예, 지금 그 펜이 돌기 시작했어요. 펜이 좀 돌고 있어요. 이걸 좀 크게 합시다. 자, 이렇게. 크기도 줄였고, 얘 외곽선 한번 넣어봅시다. 외곽. 아웃글로. 스트로크 해서, 네, 검은색으로,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이렇게 검은색으로. 네. 트렌드를 좀 줄까요, 약간? 오케이, 누른 다음에, 이제 얘를 합칠 거야. 컨트롤 2죠. 네. 플랫 머지 다운. 네. 그 다음에 머지 다운. 어, 이제 파노라마하고 같이 합쳐지겠죠. 네,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하고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이제 그대로, 네. 그대로 아웃풋을 시켜볼게요. 시피어리크 파노라마에, 예, 이스포트 파노라마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델 하우스에다가, 네, 여기다가 JPG가 아니라 포토샵 대용량 파일로, 예, PSD 파일로, 대용량 PSB, 예, PSB 파일로, 예, 저장을 해볼게요. 자, 빨리 저장이 됐네요. 예, 그러면 끄고, 네, 저장을 안 하고 불러와 볼게요. 아까 저장된 걸. 네. 오픈 눌러서 여기에 포토샵 대용량, 네,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를 열어볼게요.
네. 자, 여기 붙어 있죠. 그다음 얘를 합친 다음에 머지 다음. 네, 머지 다음. 플랫 이미지.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뭐 보정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파일 세이브 해제해서 얘를 이제 TIFF 이미지로 여기 덮어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끄고요. 포토샵은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은 이제 지우고요. 요놈은 지우시고 요놈이 이제 완성된 건데 요걸 한번 뷰어를 봐볼게요. 연결 프로그램 디발 뷰어가 지금 안 나와갖고 비트 뷰어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전혀 지금 외장하드에서 지금 구동되고 있는데 뭐 딜레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게 크게. 네.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 노트북 중에서는 이게 오히려 외장 하드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잘라내게 해서 잘라내게 해서 네, 모델하우스 폴더에 VR워크에 요걸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새 폴더 새로 만들기 폴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여기도 다 이동을 하고 그다음 요걸 이제 care 파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로 제가 여기다 등록을 해놨어요. 보내기 메뉴에 이게 V2어 제가 만든 스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스팅 서버로 시동을 해서 모델하우스의 V2 요놈이죠. 한번 볼게요. 네. 자, 현재 만들어진 파란 요겁니다. 그쵸? 네. 자, 전혀 뭐, 그쵸? 네, 외장 하드로 지금 작업을 했다는 뭐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외장 하드를 USB를 통해서 꽂아져 있는 그 외장 하드 갖고 이렇게 작업을 네, 윈도우로 이렇게 맥북 프로에서 윈도우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좀 이 네,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럽죠, 그렇죠?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 여기 꺼버렸네. 오늘은 그렇게 방문 기록 그렇죠? 이거 어떤 거였지? 그러니까 삼성 그렇죠? 이런 작은 외장 하드에다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거 이렇게 작은 실제로 요만합니다. 이렇게 작은 외장 하드에다가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여기 USB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걸 케이블을 맥북 프로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맥북 프로에다 연결해서 여기에서 윈도우 10이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맥 노트북인데 윈도우 10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카드에다가 윈도우 그 SSD 카드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윈도우 10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구동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여기에 이제 USB 단자를 빼버리면 즉 SSD를 맥 노트북에서 얘를 빼버리면 그리고 이제 맥 노트북에 전원을 키면 맥 OS로 이제 구동이 돼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맥앤도시 상태로 쓸 수가 있고 전원을 끄고 요거를 이제 꽂은 상태에서
맥북 프로에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예, 윈도우로 부팅이 되게끔 그렇게 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로 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맥북 프로 그 뚜껑 열기 전에 노트북 뚜껑 열기 전에 여기다 꽂아놓고 뚜껑을 열면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윈도우 10으로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끄고서 이거 빼고 그다음에 다시 전원을 누면 맥으로 구동이 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장 하드를 가지고 이렇게 맥북 프로에다가 그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그 상황은 제가 매뉴얼로 우리 카페에다가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장 하드를 사서 거기에다가 윈도우 시스템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맥에다 연결해서 구동하는 방법이죠. 거꾸로 그 윈도우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다가 맥을 깔아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얘를 구동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그게 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맥은 아시다시피 그 보안이라는 거에 너무 그 많이 그 강력하게 돼 있어 갖고 여기에다가 맥OS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쓴다는 사람도 못 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거꾸로 하는 건 안 되고 맥에다가 맥을 쓰는데 나 윈도우도 같이 쓰고 싶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뭐 맥에다가 별도로 그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맥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는 윈도우를 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그 윈도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외장 하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요즘 좋아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